황인수 선수가 붕대 안에 절대로 석구를 넣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인수 선수의 해명 영상마저 애초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황인수 선수가 석구 핸드랩이 아니라는 증거는 꼭 격투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한 10초면 알아내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구글 이미지 검색입니다. 시본스 핸드랩은 원래 저런 겁니다. 황인수 선수가 붕대 안에 뭘 절대 넣은 게 아니라고요. 또한 황인수 선수는 로드 FC 챔피언이고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1라운드 초반 KO로 이길 만큼 강력한 펀치력을 가진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나골절은 격투기 경기에서 가끔씩 나오는 부상입니다. 황인수 선수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본인이 경기에서 사용한 핸드랩까지 공개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황인수 선수가 반칙한 게 아니라 명현만 선수가 잘 버틴 겁니다. 유튜브로 황인수 선수와 비열한 삼거리팀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은 1분도 못 버팁니다.